여러분 스포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는 영화를 보고 같이 들으면 100배 더 재밌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스토리 얘기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오신 분은 번지수가 틀렸다. <laughs>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양은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 주는 남 얘기 아날람 161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두백스님. 안녕하세요. 이동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두 번째 영화. 워킹 피닉스. 워킹 피닉스의 두 번째 영화. 너는 여기 없었다. 워킹 피닉스 사용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영화는 그 린냄지 감독의 너는 여기 없었다. 잠깐 우리 앞에 그 얘기했었는데 영화 원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훨씬 뭔가 간지가 나서. You were never really here. 음. 어, you were 맞나? 유아리 Really never here. You 있나? were, you never, were. Never, 아, really never really here. here. 맞구나. 네. 네. 이린넘 감독은 그 유명한 케빈에 대하여로 굉장히 일단 거의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죠. 아무래도 뭐 영화 자체가 워낙 좋고 린넴즈 감독이 그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감독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감독님은 이상하게 좀 뭐랄까 이 감독님 나이가 좀 있거든요. 이 감독님이 69년생이에요. 음. 근데 되게 과, 진짜 과작 중에 과작. 영화를 진짜 거의 뭐한 5년. 드물게 찍으신다는 음, 아. 얘기시죠? 네. 많이 안 찍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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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대드가 2011년 영화고요. 그 사이에 단편 하나 찍으시고 2017년에 이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죠. 케빈 에데어가 상당히 핫했죠, 우리나라에서 엄청 핫했죠. 그 핫했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음. 오랜만에 이제 찍은 영화가 이 뭐, 영화 다른 직업이 있고 영화를 부업으로 하시는 건가? <웃음> 부럽다. <웃음> 좋다. <웃음> 최상의 삶인데 그러면. 아. 근데 네, 이런 싶다. 분들이 몇분계시 이렇게 이제 한땀한땀 한땀 오랫동안 이렇게 음. 찍는 그런 아티스트 분들도 있고. 또 뭐, 뭐, 어디 프로젝트에 갔다가 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뭐 나왔다 이런 얘기 있는 거 보면, 이좀 박하게 얘기하면 기획비 타먹는 감독 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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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뭐, 가세나오미 같은 감독이라든가.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찍으시는. 음. 근데 이 영화가 진짜 한땀한땀 찍어 놓은 거예요. 영화가. 한뭐 내가 보다가 놀란 게 거의 모든 컷이 버리는 컷이 없어요. 진짜 경 음악으로 좀경과음이라고 하거든요. 지나가는 음 사이에 어떤 받쳐 주는 음이랄까? 네 네. 뭐 어떤 상황을 음. 만들기 위해서 뭐 니즈를 네 깐다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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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런 번쩍 것도 번쩍 없고 번쩍. 그냥 어. 정말 필요한 컷 근데 마스터도 그런 필요한 컷이라면 네. 근데 마스터는 그러면서 아예 필요한 컷을 삭제해서 거의 맥락을 거세했다면 네. 이것은 그 전체 스토리라인의 맥락은 유지해 놓은 채로 그럼 유지는 해야 되는데 네. 야그 마스터처럼 찍으면 되겠냐 전후 맥락은 영화를 보면 서, 설명은 돼야지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굉장히 친절하게 네. 설명해 주시는 네. 죠 사실 네. 그래도 이 정도는 네. 진짜 친절하지 네, 않나요? 다 알아들을만하게 어. 알아들을 정도만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을 정도 안에서는 필요한 컷은 음. 딱 잡아준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풀토마스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친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그 영화 흔히 말하는 영화 문법 안에서 그런 장식적인 그 샷이라든가 정직한 미장센 네,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림을 보면 이, 그 느끼게끔 만들어주려고 친, 나름의 친절함을 갖고 있는데 린렘지는 다른 음. 방향의 친절함, 음. 그까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내적인 감정의 동요나 이런 흐름들을 되게 차분하게 잘그 따라가게. 그 화면만 보면 되게 미니멀해요. 네. 그 클로즈업도 많고 넓은 샷이 별로 없어요. 자이 영화가 이제 7 0회 큰 음. 영화제 나무주연상이나 각 본상을 탔는데, 음. 당연히 나무주연상입니다. 와킨피니스가 음. 깐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탔어요. 요때 심사위원이 페드로 마도, 알모드바르. 페드로. 알모도바르. 알모도바르입니다. 페드로, 이거 왜잘안 되냐. 알모도바르랑. 제, 제 친구가 박, 이름 듣더니 야, 어, 어느 팀 야구선수냐라고 물어봤 <laughs> 페드로 알모도바르. <laughs> 그, 알모도바르랑 박찬욱 감독님이 심사위원단이었어요. 그당 그해 에 이제 꼽은 어떤 이제 그 영화인데 이때 그러면 저긴 누가 여기서는 뭐지 제일 큰 상이 제일 큰 상에서는 우리나라의 황금사장 황금종려상 어,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화제가 된 영화가 아닌데 그두 영화를 제외하면은 이게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개봉은 했었어요. 음. 그게 뭐였어요 그래서 황금종려상은 더 스퀘어고 그랑프린 더1 2 0 122 BPM 본 영화에 국내에선 인지도가 별로 없는. 그 로빈 칸필로랑 루베 에스쿨룬드라고 저쪽, 이쪽 애들인데, 그, 우리나라도 몇번소개되 애들인데, 어쨌든 그거고, 각본상을 이제 킬링디어, 요르고스, 라티모스 음, 아. 그리고 린 램지, 너는 여기 없었다. 그니까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킬링디어 했었잖아요. 음. 이제 각본상을 탄 거죠. 음. 근데 저는 사실 각본상에 줬다라는 거에, 저는 더스퀘어랑 120bpm을 제 옛날에 도전했다가 사실 이해에 나온 영화에 그게 관심이 없어서 제가 다못 봤어요. 근데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알모도바르 감독님과 박찬욱 감독님의 미감을 봤을 때이 너는 여기 없었다 각 본상을 탈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아, 그냥 1, 2, 3등인데 네. <laughs> 3등이니까 이상 주자로 준것 음, 같아요. 사실 각본보단 굳이 뭐 나누자면 연출상을 줘야 되는 그 네, 각본은 음, 음. 뭐 굳이 뭐. 근데 네. 이때 감독상을 매혹당한 사람들이 소피아 코폴라가 탔어요. 아어 예, 위험한데, 엄마한테. <laughs> <너무 안 해. 웃음> 난 아무 말 하지 않았어. 아, 어, 아니 뭐 그렇다고. 영화 아직 어, 못 봤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왜 각본상을 준게좀 의아하다라는 게그 음. 그러니까 결국 3등상이다라고 음. 생각하는 게 그런 느낌인 게 이제 영화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좀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거를 아까 제가 그 술자리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네. 그걸 하나 <laughs> 해보자면은 비유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또 느낌이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자체는 굉장히 뻔한 내용인 거예요. 음. 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야. 음.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의 화법과 맞아요. 표정과 손짓과 그게 더 기억에 남아서 음. 재밌던 기억으로 남는 영화예요. 음.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보다도 음. 그 표현하는 양태 형태가 너무 흥, 매력적이고 흥미로워서 그렇죠. 이게 여자였으면 반했을 테고 남자였으면은. 그냥 괜찮은 친구구나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음, 느낌 있잖아. 요그뭐랄지 음, 네. 저는 그 가,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얘가 초점을 두고 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더라. 뭐이 정도.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야기 내용 자체로만 따지면 왜냐하면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저씨와 똑같아요 내용. 뻔토 네. 아저씨, 뭐 Man on Fire, 뭐다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시나 왜 각본상을 준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니까 그게 안 어울린다 생각 만약에 이 시나리오만 봤다면. 이 시나리오를 이 영화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독자성,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영화들 사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음. 유니크함을 각본으로는 내 장담하는데 도저히 캐치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욕할 수도 있어요, 어, 심지어. 이런 폰은. 뻔한 어. 얘기를 또 찍냐. 어, 또 찍냐라고 얘기했 그리고 전체 거지. 구조로 보면 앞에 얘기한 영화들의 또 다른 원형이 있죠. 네. 택시 드라이버라는그렇 뭐,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러니까 흔히 말해 PTSD에 걸려 있는 한, 주로 이제 보통적으로는 이런 장르물은 이제 그 힘이 있는 음. 강렬한 육체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음. 그런 PTSD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어떤 이제 어린 여성을 구원하면서, 구조하면서, 구 자기 영혼이 구제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그렇죠. 심지어 로건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하, 저는 로건. 사실 드라이브도 생각 많이 났는데. <laughs> 맞아요, 드라이브도 예, 드라이브 비슷해요. 맞아요. 다, 다 비슷한데. 예. 다그영화인데 드라이브와의 차이점은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음. 얘기해보면 드라이브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감독님의 전략은 어차피 이 내용 뭐 아무 내용이 없잖아. 그럼 나는 간지를 보여주겠다. 폼을 보여주겠다. 바이브. 어. 음. 바이브라는 거. 나 이제 어. 그 스타일을 보여주겠다라는 음. 거고 이 감독님은 아무것도 없는 얘기니까 이 안에서 이 안에 이 얘기가 갖고 있는 그 외피 있잖아요. 장르성. 그이 장르사적으로 영화사적으로 이 영화가 이 영화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장르적 형태 그리고 이 장르를 소비하는 형태 그리고 실이 장르가 있을 것 같은 이 세계의 어딘가에 대한 그 메타적인 시선 이런걸 녹여낸 거지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으면 진짜 어떤 건데 그래서 이제 차차 설명하겠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재해석했다 그러죠. 그 네. 원형이 있고 음. 그걸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뭐 이렇게 서 이러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제목으로 선문답처럼 딱 점을 찍어 놓은 기분이에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이거는 거의 시네필들이 영화를 전공하고 영화를 막 영화로 철학하는 그런 애들이 영화를 한컷한 한 컷에 밑줄그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하는 거에 역순으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놀랬고 어쨌든 약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뭐냐면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좀 당했고 아동학대도 당했고 엄마도 그 폭력적인 그 아버지인지 가정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시달리는 그런 집에 자란 소년이 와킨 피닉스가 지금 현재 직업은 킬러예요. 용병 출신의 킬러죠 어, 뭐 해결사. 네 해결사. 근데 이제 뭐 용병도 아니고 정규군이요 어디 어, 파병갔다. FBI 뭐 이런 거두 그러니까 개가 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군인부했다가 FBI 스와트 팀 이런 것도 했던 네.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때마다 목격했던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목격했던 건 어릴 때는 폭력이었던 거고 음. 거기서는 그 죽음들이었는데 이그 죽음들이 그 아동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들 그왜그 상상 장면 어. 중에 그 아프간이나 네. 이런 데로 네. 보이는 초콜릿 그거 상상 장면에 가깝겠죠 그런 장면들 다 아이들이 죽는 네. 거겠죠 그리고 FBI 시절로 추측되지만 어떤 미립국 현장으로 아마 추측되는 여러 네. 콘테 그렇죠. 그 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네. 벌어졌죠 영국에서 그. 다아 영국에서 어. 지식사 지식사에 있는 단, 어떤 어린 아이들의. 소녀들의 모습을 네. 본 그게 어. 이제 짧게 짧게 나오죠. 네. 예. 근데 대부분 이제이 죽음을 목격했던 게 PTSD인데 이세 가지 정도가 이제 단서로 나오는 걸 굳이 설명해보자면 자신의 무력함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죽음을 그렇죠. 무기력하게 보아왔다라는 음. 걸 충격적인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 폭력에 걸 대응하지 못했던 그죠 음. 그래서 어릴 때로 치면 그 나를 학대하는 그 남자에게 대어들지도 못하고 엄마를 구해 주지도 못하고 나는 무기력했고 커서 내가 힘이 있는 그런 총을 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누구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이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늙은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좋고 아닙니다. <laughs> 늙은 어머니랑 사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간단한 스토리만 말씀드리면 그 어떤 정치인이 자기 딸이 가출해서 납치를, 가출해서 납치를 당했다. 납치당했다. 아 납치를 당했다는데 어디 소아성애자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춘 그런 업소에서 감금당하고 착취를 당하니 구해달라. 그래서 가서 구했는데 마침 구했더니 일이 좀 꼬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이이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그이 사람의 뭐라 그러죠? 이 여자 아이의 아빠와 라이벌 정치인, 정적이라고 그러죠. 정적? 그러니까 음. 아버지가 상원 의원인가 그렇고, 네. 세네터면 상원 의원인가? 네, 네. 아, 상원 의원인가 그렇고. 신지사티 어. 주지사 현직 주지사랑 음. 라이벌리, 라이벌인데 애의 아빠도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 음. 음. 상태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 어, 거죠? 아버지. 음.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네. 음. 영화를 왜 주장하는이라고 하지? 영화 보시고 나면 압니다. 네. 어. 어쨌든 아버지 말 듣고 애를 구했더니 애를 구해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렸더니 웬딴 사람이 와 가지고 총 쏘고 애를 그 데려가는 거예 경찰이. 거야. 어, 경찰이. 어, 경찰 복을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뉴스에는 그 처음 의뢰했던 아버지가 자살 자살했다고 네. 나와요. 어.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거죠. 어. 없어져 버린 게. 애를 거지. 데려갈 사람이 없어진 네. 거죠. 네. 그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엄마도 죽고 내 친구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여기에 관계된 사람을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음모를 봤더니 원래 음모는 되게 심플하게도 그 정적이었던 네. 주지사가 그 여자애가 최애, 최애다 아, 페이보릿이라고 나오죠 최애라 네. 네. 최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거를 좀 알면 안 되니까 여기 음. 관계된 사람을 다 청소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다 죽이고 얘를 구해낸다 이 얘기, 이 얘기가 여기 다예요. 음. 그러니까 자연적인 아저씨, 맨 온파이어 뭐 이런 류의그 남자가 가서 그 애를 구, 어린 소녀를 구해낸다. 자기 희생을 하죠. 네. 순교하죠. 보통 그렇게 음. 했을 때. 그리고 그... 스토리만 보면 무슨 굉장히 액션 영화고 음. 음. 뭔가 전형적인 음모론이 있는 그런 헐리우드 음. 영화 같지만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 것들은 스토리 상에는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별로 있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가 중요하지 가 않죠. 중요하지 네.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멋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한땀한 한 땀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스토리만 볼 때는 그냥 스토리만 심플하게 따라가니까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음. 이 영화도 두 번째 볼때 진짜 신비로운 게 그한땀한 한 땀이 느껴져요. 음. 아이아이 아, 이 장면이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그 쿠션이 있는 음. 장면이 하나도 없고 음. 정말 이건 이거를 위해 음. 너무나도 이것도 정직하게 그렇죠. 영화를 한땀한 땀. 이한 컷의 땀. 목적은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명확하게 있어요. 네. 네. 일단 첫 제목이 너는 여기 없었다잖아요. 일단 여, 일단 이 제목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는데 다중적인데 일단 첫 장면이 그 모텔에서 마치 이제 금방 무슨 범행이 일어날 것같 일어났었던 것 같은 모텔을 치운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일단 뒷정리를 어, 하는 게를하죠 너는 여기 없었던 것처럼 정리를 하죠. 음. 히트맨이니까 네. 자기 존재를 지워야 되는 그렇죠. 사람인 거고 태생적으로이 그러니까 제목이 정말 좋은 게그 제목에 맞춰서 모든 씬이 설계돼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없더니 나가려고 하는데 모텔 의 앞에 현관에 사람들이 많아. 난 여기 없어야 되니까. 음. 뒤를 나가는 거죠. 뒤를 나가는데 웃긴 게 아마 좀도둑인 거예요. 좀도둑 같은 나오죠. 놈이 음. 덤벼. 근데 델리들이 아니니까 처맞고 음. 이제 자빠졌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없었던 것처럼 굴지만 음. 실제 세계에서 여기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생체기가 남죠. 어, 바로 그 지점을 되게 묘사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갔지만 음. 누군가 본 사람이 있고. 그걸도 들어가는 게이 사람 집에 들어갈 때도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네. 자기를 목격한 옆집 꼬맹이 가 있는 거죠. 자기한테 의뢰를 주는 사람의 아들이 어. 우연히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다가 음. 그 사람을 보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걸.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웃긴 게그 너는 여기 없어서 자막 나오는 것도 웃긴 게 You were never really here. 인데 You가 아. 먼저 나오고 You never가 나올 때 You가 사라져.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깜빡깜빡. 그 never really here 이렇게 나오니까. 음. 그 원래 제목 그 단어가 여기 없었던 것처럼 음. 지워지는 시인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디테일하게 다 설정해놓은 거예요. 제목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그게, 그게 무슨 노래 가상가 싶은 게 음. 그 택시기사가 택시가 네. 노래 부를 때고입에 맞춰서 네.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노래를 하는데 그거 나올 때만 음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나오거든요. 저도 그거 신기해서 음. 봤는데 입 모양이 그입 모양이 아, 그 아니었어요. 입모양이 아니에요? 음. 아, 그러니까 혼자 그냥 뭔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음. 있는데 그걸 혼자서 약간 뭐~ 음. 망상이라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 네, 네. 그런 식으로 b t s 를 드러내는 형식처럼 방탄소 그~ 아니요? 그~ 중간에 보면 아~ (PT) <laughs> 그~ 뭐지 그~ 중간에 어떤 소녀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때 네.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뜬금없이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고 네. 소녀들이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된 아.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 하여튼 입모양과 그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제 기억이 맞으면 요즘 유플래시처럼 다른 노래 그냥 비트만 올린 거죠. 근데 그 비트가 여기서 음악 얘기 잠깐한 게 원래 마스터랑 여기에 음악감독이 같습니다. 그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존니 그린우드인데 존니 그린우드가 거기서 왜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비트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되게 드라이브 같잖아요. 그 되게 뭐라러지그 빈티지 어. 그 드럼머신 소리로 만든 소리죠. 근데 두구두구 하는데 웃긴 게 드라이브에 나왔던 음악은 음, 음악이 에그. 촉촉하잖아요. 펜시하죠. 그펜시고 그러니까 촉촉한 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잖아요 나는 여기서부터 스타일입니다. 음. 근데 여기에 두구두구는 되게 되게 드라이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스타일이 아닙니다. 음. 이 영화, 는이 얘기 자체, 음. 이 영화 자체가 목적입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음. 그 사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하게 되죠. 보통 그래서 음.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찍을 때 영화의 처음 시작, 소설도 마찬가지고 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거기서부터 이 세계가 시작되는 거라서 음. 그런데 음. 마스터도 그렇죠. 그랬지만 이 영화도 보면. 이영화에 그걸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게그 아까 말했던 히트맨이 그걸 치우는 과정을 상황 설명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 분절해서 음. 척척척척 그러니까 처음에 뭔지 모르다 보다 보면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 감독이 이런 상황 설명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음. 장면인 거죠. 사실은 네. 사이즈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뭐 보통 재밌게 찍으려면은 어, 뭐 밖에서는 뭐 문을 두들기고 있고 그렇죠. 뭐, 뭐 긴장감을 자체, 준다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어, 뭐, 어, 없죠. 여기 네, 네. 드라이하게 클로즈업으로 네. 되게 그러니까 클로즈업을 하다 보니까 작은 행동도 과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음. 뭐 치우고 불 태우고 뭐 이런 장면들을 클로즈업해서 여기가 어딘지도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수 있죠. 사실 네. 보면은. 음. 그래서 이 여기 없었다라는 설정을 일단 맨 먼저 까는 게이 사람이 이제 유령 같은 존재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묘사되는 게 보면 이런 계획. 집에서 엄마랑 식기를 닦는 장면 나올 때도 그전 컷들이 음. 마치 그 집에 없는 것처럼 그쵸. 창문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고 애를 업고 모텔 들어간 음. 장면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그 음, 반응을 안, 그렇죠. 안 네. 하잖아요. 카운터 직원이 모르죠. 네.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기차역에서도 혼자 이렇게 딱 공항에서. 있는데 공항에 아이 그 기차, 기차 플랫폼에서 기차 머리를 플랫폼. 이렇게 들이미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아, 공항에서도 어. 그런 장면이 있어요. 공항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음, 아, 아, 그게 첫 의뢰 음, 아마도 네, 네, 첫 네. 의뢰로 보이는 걸 해결하고 나서 네. 전화할 때죠. 네, 아, 네, 네. 전화를 하고 딱 끊고 맞아요. 네 물을 마시는데 뒤에 어떤 여자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자가 다시 이조죠 여기서 네. 왁킨 페이스인 쪽을볼 때는 왁막 피스 사라져 있거든요. 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유령 같은 존재인데 음. 근데 단순히 유령 같은 존재가 이 사람이 히트맨이라는 어떤 설정도 있지만 단순히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한다 설지만이 사람이 이제 그 말하는 그 아까 말한 PTSD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굉장히 그니까 뭐랄까 유령같이, 그니까 되게 여기에 지금 공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계속 그 모든 신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음. 모든 신들이 다 여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 이렇게 이렇게 유령처럼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 일단 영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와키피서 여기서 엄청나게 살이쪄서 나오죠. 네. 근대 흔히 말하는 그왜 모르고 그 보면 몰라봐요. 네 제로 닥 서티라든가 이런 미군들 미군 음. 특수부대 네. 나온 영화들 보면 뭐래 비어드라 그러나요그 수염, 네. 수염 엄청 길고 정수하게 어, 가빠가 이만한 그, 그 근대 어이, 체형에 뭐. 수염을 이빨에 그른 특수부대 아저씨들 모양을 뭐. 잡은 근육이 아니라 막그 전투근육. 그 예. 고도를뭐 그그 이런 느낌그 뭐지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도 보면 은그 대드리프트를 무슨 역기로 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뭐, 뭐딴 얘기지만, 음.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사시에. 음. 그, 부상 입은, 그러니까 네. 장비를 많이 들고 다니는 건 기본이지만, 부상 입은 동료를 들고 올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총을 잘 쏴도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그 팀에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그투서할 수가 없죠. 네. 요즘 미국, 미국 특수부대의 어떤 전형적인 얼굴 묘사로 음. 돼 있는데, 거기에서 호아킨피니스특유 약간, 약간 훼손된 육체라는 음. 느낌이 더해지는 거죠, 거기 그죠. 거기에다가 네. 이제 그거죠. 여기 어. 린냄지가 확실히 웃긴 게, 감독님 대단한 게, 폴토마스 앤더슨의 전략. 음, 이 짐승을 길들이려면 조련사가 필요하겠군인데, 닌댐지 음. 감독. 조련사가 음. 왜 필요해? 내가 태면 되지 <웃음> <웃음> 에그, 이게 약간,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사이즈, 화면 사이즈를 넓히질 않아요. 네. 넓히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다음에 그 음. 안에서 크게 행동하지 않아도 뉘앙스가 살게끔 맞는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 그러니까 웃긴 게, 오히려 그와캠 피닉스가 사자호를 펼치지 않게끔 굉장히 사람을 그 드잡듯이 가만히 있어 음. 거의 이런 느낌으로. 음, 그렇죠. 거기 서 있어 이런 감독이 진짜 <laughs> 조용히 해. 이렇게 한 연기를 시킨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이즈들이 음. 그 촬영할 때그 배우가 약간만 몸을 틀어도 앵글이 망가지는. 그리고 뭐 사이즈. 포커스가 나가고 이러니까 음. 배우도 일식을할 수밖에 없죠 연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가만히 냅둔 연기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화 안에서 존재감이라는 게. 장난 아니죠. 예. 진짜 막 어마어마한 존재감이. 이 덩치와 이 사람이 과묵하게 가만히 음. 어딘가를 노려본다, 가만히 있는다, 생각한다라는, 이 그냥 진짜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존재감. 음. 그러니까 그 마스터에서 변기 푸시는 거, 음. 여기서 린렘제가 그런 거안 그런 해도 돼. 음. <laughs> 가만히 있어도. 음. 나만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감독님이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아니 되니까 음. 걱정하지 마. 뭐 채찍으로 때리면서 오버하지 말라고 막 이런 거딱 있잖아. 딱한 번이야 하게 냅둔 게 음. 이거는 우는 뭐 거? 어, 마지막에 어, 셔츠 벗는 거. 셔츠 왠지 그건 거? 좀 약간 그거는 그때 한번 풀어 어. 그래. 너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어. 하지만 근데 그 장면도 되게 어떻게 타이트 보면 타이트하고 절제돼 있죠. 풀샷이 나오지만은 네. 이게 원경으로 잡은 게 아니라 사실 그몸 사이즈가 딱 차는 사이즈의 네, 그냥 풀샷이에요. 사실 네, 거기다 앉아 있고 심지어 네, 네.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세개 영화 중에 큰 액션이 거의 없는 유일한 영화야. 근데 이셋 네. 중에 가장 장르적으로 액션 영화죠. 맞아. 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내용상 당연히 상상하시겠지만 싸우는 사람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마저도 음, 안 보여줘요 뭐 이렇게 어. 싸우는 장면이 나올 때도 뭐 액션이 어떻게 어. 식으냐 그러면 망치로 때리는데 그냥 어. 그 목수 아저씨들이 어. 그냥 뭐 필요없는 나무 상자 부시는 어. 정도의 액션밖에 어.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단히 팔을 크게 들지도 않고 어. 한마디를몇번 하면 으악 어. 하고 끝이야 그죠 그게, 그게 어. 다죠 사실은 어. 그 망치 어.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보고 음, 음. 좋아 <laughs> 상을 줘야겠어 <웃음> <웃음> 저 여기서 그 망치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처음에 망치를 고르자마자 공연에좀 다른 얘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망치가 장돌이라 그래서, 한쪽은 못을 박는 용도고, 반대쪽은 이렇게 네. 그 V자 모양으로 못을 빼는 용도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와킨페이스가 고르는 망치는 한쪽은 원통 모양, 못을 박는 건데, 반대쪽은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네. 원 원통 원원 원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원 모양은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뽑개는 그 용도일 거요 그것도 아마? 아마 그런 비슷한 아마 용도겠지만 쪽으로도 뭐 반대쪽으로도 뽀갤 수 있을 건데 왜 반대쪽이 반드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일까? 이게 되게 그쪽은 전문가가 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네. 이거 녹음을 하면 꼭 여쭤봐야겠다. 아시는 분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허신용인가? 애시당초 <laughs> 그렇게 사람 때리라고 만든 걸수도 <laughs> <laughs> 수도 <laughs> 있죠. <있잖아. 웃음> 그래서 되게 나는... 궁금했어요. 동그레서 스 스타드 문명 심심할 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와, 이렇게 피카츄 배 만드시듯 <laughs> 싸듣는게 아니라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거. 나는 그냥 짐작한데 그거 뒤에 빠루가 없는 거니까 그못 뽑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뽀갤 때 해체할 음. 때한마디라는 용인가 이 생각은 했어요. 음, 왜냐하면은 음, 요게 동그랗고 자, 이게 접점이 작아지면 힘이 더 많이 타격감이 그러니까. 다르니까 네. 뭐, 알려주십시오. 네. 어쨌든 여기서도 드라이브의 주인공과 함께 네. 오대수처럼 망치를 씁니다. 네. 참고로 이 망치 설정은 와킨 피닉스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음. 뭘할 거냐, 이 사람은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이제 사전 작업을 서로 배우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킨 피닉스가 뭐 이거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의미로 이제 망치를 설정했다는데 이게 오대수라는 그 가그 캐릭터가 그 올드보이 내내 표현해주는 진짜 그 메소드 연기의 거의 절정, 음. 음. 메소드의 음. 스탠다드, 이 전세계 배우, 우그 당시, 올드, 올드보이 시절에 오디션만 오면 모든 아, 남자 배우들이 오, 올드보이만 있잖아요. 힘들었어요, 그 내가, 내가 니 개?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전, 우리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올드보이랑 추격자가 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세계적인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 영향이 력 음, 컸죠. 여러 가지로 영향이 컸어요. 음. 표현 양식이, 뭐, 연기 스타일, 얘기에 접근하는 법, 이런 것들이 영향이 생각보다 되게 컸어요. 게다가 이제 그, 저는 서구인들 입장에서더 신선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제 총을 안 쓰니까 총이 없는 상황 상황에서 그 이제 액션 무기로, 어, 무기로 처리해야 되는 액션씬을 상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음. 건데 걔네가 늘 이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이제 타격은 맨 주먹이고 음. 아니면 이제 총이니까 그 사이 어떤 것에서 연장을 사용해서 사람을 뭐쥐업해고 썰고 한다라는 것이 음. 그런 류의 액션 구성이 좀 어떤 효과를 그렇겠죠.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치 그 사람들은. 어. 아 이럴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세계를 좀뭐좀 뭐좀 음. 확장시켜주었네요. 사람 잡는 세계를 조금 <laughs> 확장시켜준 게 아닌가. 약간 그래요. 예. 영화가 엄청 그이 사람의 카리스마에 기대는데, 정작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예. 뭐 이렇게 소리도 안 지르잖아요. 맞아요. 소리 예. 소리도 안지르 소리 딱한번 지르죠. 한번 지르죠. 예. 소리 렇자 그렇죠. 결정적 그 장면에. 음. 예. 이 영화에서 특히 멋있는 장면을 하나 꼽자면, 다들 꼽으시겠지만, 그 장면 아닙니까? 아요 킬러를 죽일 때, 킬러가 죽어갈 때. 손잡아주는. 손잡아줄 손 음, 때. 맞아요. 그리고 노래를 함께. 음. 음. 여기도 노래를 부르는데. 맞아요. 네. 아니, 그 장면이 뭐, 그 장면 뭔데 그렇게 멋있어. 나 진짜 헛했어요, 진 음, 저도요. 어, 네. 진짜 헛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 그 여자 아이를 구했다가 그 일이 꼬이면 꼬였다 그랬잖아요. 네. 아이를 갖다 줄데가 없는데 그때 경찰이랑 키, 그 히트맨들이 쫓아와가지고 여자 아이를 뺏어 가고 그러고 나서 그 주변인들을 다 청소하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자, 어머니, 네, 저그 예. 호아킨 피닉스의 어머니까지도 죽인 거예요. 그 장면을 발견을 하고서는 들어갔더니 킬러들이 1층을 수색 중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가 걔들을 제압을 했어. 근데 한 명은 즉사했고 한 명은 살아남 그배배 뭐, 배 복부에 맞아서 네. 살아 있었죠. 그래서 음. 바닥을 막 기고 있는데 호아킨 피닉스가 나는 고문할 줄 알았어. 음. 어, 고문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뭘 네. 물어볼 줄 알았는데 진통제를 그... 주죠. 어, 네. 진통제를 주고 사실 그한알 먹는 건별 의미 없을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하지만> 네. 그러고 <laughs> 나란히 누워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봐줘요.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노, 이렇게 CM송 같은 게 나오니까 음. 흥얼거리는 걸 노래를 같이 부르다가 그 죽어가던 킬러가 화킨 피닉스 손을 싹 잡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이상하죠. 여기서 일단 헉했는데화킨 피닉스 가그 손을 같이 잡아줘. 어, 그래. 맞잡아준다고. 어, 하죠. 맞잡아줘. 그 이게 <laughs> 그 노래를 가... 그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따라 부르고. 네. 제 바깥에 그렇죠. 들리는 그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렇죠. 노래 때문에 서로 네. 흥얼거리는 네. 거죠. 그 장면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보다가 야, 이게 드라이브의 그 엘리베이터 신만큼이나 음. 네. 너무나도 영화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그 신부터해서 그 어머니를 이제 장례를 해주러 음. 이제 그 비닐로 싸가지고 이제 정식 장례가 이제 봉분을 만들 수 없으니까 호수 네. 같은데다가 이제 수장을 가, 시키려고 수장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돌을 자기 몸에 넣어서 같이 들어가죠. 네. 그, 그 근데 그물 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들은 이 감동을 해서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그 장면은 진짜 저희 스포따이 신경 안 쓰지만. 일단 보시면 그니까 러그 장면이 신기한 게그 음.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손을 잡는 장면이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름다우면서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나라는 느낌까지 음. 들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해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어요 이야기 상에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죽음에 대한 그 왜냐 그러면은 와킨 피닉스가 이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자, 자살을 꿈꾸거든요. 네, 네, 맞아요. 어떤 죽음에 대한 그 묘한 어그 감정이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 옆에서 지켜주는 어떤 그런 장면부터 해서 뭐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사실 이 장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의미가 없으면 어떤들이라는 에이, 마음까지도 들리고 뭐, 뭐 예를 들어서 그 스스로도 도구인 사람이고. 그죠 음, 너도 이, 이, 도구고. 어, 너도 도구. 그죠 일단 음.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그 점이겠죠. 그렇죠. 같은 그리고, 처지에. 그렇죠. 네. 거기에다 뭐 필요한 정보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음.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옆에서 그냥 이 죽음에 대한 나름의 어떤 리스펙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음. 거기다 이제 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자살이라는 거. 음. 최근에 이제 제가 읽는 책에 나오는데 자살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복합적인 게 음. 남을 죽일. 가고, 음. 나를 죽은, 내가 내 새끼가 끝나는 가고, 음.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복합되지 않고 단순히 내가 난 그냥 죽어야 겠어라는 마음만으로도 자살을 못하고 그렇죠. 남을 죽일 수만 있는 애들은 자살을 못하고 그런데요. 음.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무력을 갖고 그런 데를 갖고 왔으면서도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음에도 스스로 못 죽잖아요. 못 죽죠. 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그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어. 죽음을. 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죽음에 어. 대한 동경, 동경 같은 예, 거. 너가 음. 먼저 가는구나 축하해 같은 느낌. 그러고 느낌 나니까 거야. 그 다음 장면이 말이 되는 어. 그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혹은 또맨 처음에 자살을 시도할 때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을 하지만 잡아주는 게 어머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엄마 때문에 못 죽고 그게 있었는데. 일단 그 표면적 가장 1차적인 그렇죠. 이유로 넘어서그 네. 그 음. 네. 어머니를 누군가가 나 대신 떠나 보내줬잖아. 요데 음. 그렇다면 나를 더 이상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음. 없는데. 그렇죠. 거기서 안식이 있죠. 또 오는 네. 거죠. 네. 그게 일종의 삶의 짐인 거죠. 음. 그리고 저왜첫 장면부터 비닐봉투 를 쓰고 있는데 보통 비닐봉투를 뒤집어 쓴거는 이제 그갱들이나뭐 마피아들이 이런 애들 나 사람 네. 사람 죽이 고문할 음. 때 쓰는 방법이죠. 근데 군대에서 개, 네. 스스로 스스로 계속 본인이. 네. 쓰고 있는데. 잘때 항상 그러고자. 비닐을 뒤집어 쓰거나 비닐봉투 뒤집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에서 아버지의 학대로부터 도망치던 소리를 안 듣고 하려고 했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황능이 왔을 때 네. 과호흡이 되잖아요. 네. 그걸 그 막으려는. 막을러... 네. 그거는 죽고자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살고자 하는 행위인 것 같고 음. 두 개가 한꺼번에 그치. 가는 거야. 비닐을 뒤집어 쓴다라는 게. 그게 이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그 이렇게 비닐봉투를 쓰는 장면도 있고 그 초반일 거예요. 누워서 칼을 자기 입에다가 대놓고 네, 맞아요. 넣었다 뺐다 그걸 네. 자기 발에다 던졌다 고 네. 하는 장면도 있고 그 아까 말했던 지하철? 기차역에서 네, 아, 기차인데 머리를 이렇게 쑥 들이밀고 아. 있다가 집어넣고 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호기심이라 그래야 될지. 지금에 대한 매혹을 계속 느끼고 계속 있죠. 계속 느끼고 네.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어머니였던 그런 음.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왜냐 음. 그러면 그장면이좀 웃긴 게 음. 자기 옷장인가 어딘가에서 그 비닐봉투를 쓰고 <laughs> 이러고 네.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조조 맞나요? 조 네. 모르니까 얘 마음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이 사람이 어쨌든 죽지 못했던 맞아요. 이유는 네. 그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허무하게 그렇게 남의 네. 손에. 근데 이 영화 전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 게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그 대체제. 네. 라고 해야 될까? 네. <웃음> 대체제. <웃음> 어, 그건 뭐, 냉정하게 네, 네, 표현하면은. 그자를 대신하게. 아니면 또 다른 구원. 그러니까 뭐, 대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대체하면서 하는 거죠. 대체하면서 음. 맥락이 좀 달라지기는 하죠. 그죠. 그냥 네. 단순한 대체가 아니죠. 네. 업그레이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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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가 <웃음> 저렴한 표현이.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라는 게 제가 하는 말은 약간 그런 웃긴장 느낌도 있죠. 왜냐그러면 어머니는. 음. 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게 해주는 지탱이었어요. 근데 음. 그 다음에 오는 이 사람은 단순히 짐이 아니라 마치 나를 자꾸 인도해주는 사람 그쵸. 같은 빛 음. 같은 느낌으로 그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어린 시절에 당한 학대에 대해서 무기력했다라는 거는 어머니도 학, 학대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의 무기력에 대한 죄책감의 발현이기도 해. 어머니께서 그렇죠. 음. 자기가 돌봄, 이제 음. 요즘 표현으로 돌봄 노동을 돌봄 스스로 자처하는 이유는 그 죄책감의 표현을 이걸 놓는다는 거는 나는 하여선 안될 짓인 거야. 마지막 부여잡고 어. 있는 끈 어. 같은 내가 거죠. 내가 죽더라도 음. 이 담이어야 돼. 이건 되게 되게 한국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감정이기도 음. 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영화도 심플한 음. 게 소녀랑 좋아할 때도 음. 좀 되게 심플하고 음. 되게 쉬운 방법을 쓰는 게 운명적 어떤 음. 뭐가 있을 거라는 게 원래 조가 그 자기 그 이거 그 아까 과호 방지는그 네. 비닐 봉투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할때 숫자 세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소녀도 처음 등장해 숫자 세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42, 40. 네. 소녀는 거꾸로 세죠 거꾸로 네. 세고 있죠. 세고 있는데 그러면서 멍하니 있는데 그 둘이 그런 동질감의 네. 동질이시기. 왜냐하면 그렇죠. 이아이도 그 소아성애자들에게 매춘을 그, 어. 그 어. 납치당해 강제 PTSD 당태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걸 목격하고 경험했고 굉장히 피큰 상처를 받은.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태인 거야. 그렇죠. 같은 상태인데 그 둘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만나는 그런데 난 근데 거의 재밌었던 네. 게 좋았던 게 그니까 뭐냐면 조라는 사람은 그니까 이제. 왜 플랫폼에서 네. 맞은 여자가 자꾸 나와요? 네. 맞은 여자가 왜 나오지?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조가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가 개입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조도 여기 소녀도 솔직히 말하면 개입 안 해요. 음. 왜냐면은 그걸 어떻게 단적으로 주면해 처음에는 정의감으로 한게 아니야. 네, 네. 업무로 의뢰를 한 의뢰를 받았으니까. 어, 왜냐면 그걸 단적으로 표현해. 린눔 감독이 연출을 잘한다는 느낌인데 네. 왜 처음에 잘못 들어가서 딴방 들어가서 왜 벌거벗은 놈 하나 죽이고 네. 그방 여자가 잠깐 나오잖아요. 걔는 여기 리나 골목에 서있지. 그 걔, 그, 저기, 뭐야. 그 주인공 여자를 업고 나올 때 네. 걔는 저 구석에 맞아, 앉아 살았어요, 있어, 맞아요. 앉아 있어. 신경도 그래서 안 쓰죠, 그 어,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 이 아동 매춘이 나쁜 놈들 다 없애버릴 까하면 애들을 다 구해야 되는데 음, 음. 자기 일만 하는 거야. 음. 그 정도로 아까 그게 이제 전 단계선 에그 플랫폼 맞은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해. 음. 그게 어, 뭔가 사연 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아이 그 사람은 왜냐면 여기 없는 사람이거든. 음. 너는 여기 없다라는 게 일단 1차적으로그러거든요 음. 여기 안 사는 사람이야. 음, 음. 이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계속 보면 중간에 나오는 게왜 보시면 이럴 때 있어요. 그 여자의 사진 찍을 때그 과거에 그 아까 말했던 그 컨테이너에서 있던 네. 음. 죽어 있던 여자들 사진, 사람들 죽어 그쪽으로 회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음. 그리고 망치고 를 때도 잠깐 이렇게 회상으로 빠져다 빠지다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월터의 상상 형식 된다의 네. 약간 리얼판인 게 역도 비슷해. 음. 월터가 있던 역이랑. <웃음> 네. <웃음> 자기가 이렇게 상상에 빠져들다가 자기가 지금 연장 사야 되니까 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딱 네. 빠져나온다. 그리고 스스로 계속 중얼대요. 어. What am I doing? 나 음. 뭔가를 내가 뭐 하는 거야 네. 이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가 끊임없이 중얼대는 대사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과거에사로잡혀있다는그 과거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 과거가 현재. 예요네 맞아요. 그게 뭐 어디냐라고 하면 음. 학대받던 그 옷장에 음. 숨어있던 그 어린 시절인 건가? 어린 시절이랑 전쟁터 음. 그리고 그뭐 그, 그 컨테이너 발견했던 그러니까 그죽음 앞에서 무기력했던 순간들, 그렇죠. 예.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라는 그런 순간인데, 그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 너는 여기 없었다가 그래서 맞는 걸 하는 게 음. 처음에 너는 여기 없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뭐냐면 이건 거야. 맨 처음에 아주 1차적인 것부터 보자면 음. 너는 여기 없었다는 흔히 말하는 어떤 PTSD를 당했던 되게 큰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맨 처음 해주는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 내가 이 소녀를 구하면 음. 보통 그아요 넌 여기 없었던 거야 넌 이런, 일이 없었던 어, 이런 거야. 일을 이런 일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야. 잊어 이런 일 잊어야 돼넌 음. 이제 살아야 돼라는 말이죠 음. 넌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서 없는 음. 셈 치고 살아라라는 음. 거지 근데 너는 그다음 너는 뭐냐 너는 여기 없었다라는 게과거의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없었다는 게 뭐냐면 그 아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음. 그 과거 현장 트라우마 현장 거기 없고 싶은 거잖아 요나 음. 여기 없고 싶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혀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없어 진짜 여기에 없잖아요. 음. 히어앤 나오인 지금 동시 간대 실시간 지금 현재 타이밍이 없는 거잖아요. 정신이 안드로메다가 있구만 하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지? 어린 시절에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유아적인 어떤 네.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당연히 사회적으로 어, 요구되는 활동을 했죠. 당연히 그 음. 파병도 갖고 f 프바이도 했지만은. 근데 왜냐 그러면 그걸 느끼는 게그 마지막에 그 소녀를 구출하러 가가지고 우통을 퍼서들고나서 I'm w e 라고 그러면서 음음. 우는 그 장면이 처절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아적이라고. 네, 맞아요. 음. 소년이에요, 소년.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 아저씨나 뭐 이런 영화처면 음. 아저씨가 소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 마치 그냥 소년 상태에서 머물렀던 대선 네, 사람이 응. 자기의 어떤 동질감을 그 소녀를 그냥 그 마지막에 전복이 되는 게 테이블. 소녀를 구해서 테이블에서 어, 어. 그거에 아저씨와 소녀의 응. 대화가 아니라 마치 누나 와 동생이거나 소년과 소녀의 소년과 대화의 대화의 대화가 네, 저도 느낌이죠. 정확하게 어저께 그 얘기를 같이 했었거요 그리고 같이 했어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이 그 테이블에 있는 응. 응.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내네 잔이지, 그게. 그러니까 <laughs> 소년, 소녀와 응. 그딱 이렇게 있었다라는 응. 어떤 그런 상태에서 뷰티풀한 그그 영화에서 거의 아마 처음으로 네. 환하게 창이 들어오는 음. 창문에 그렇게 남겨졌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살았던 인생 트라우마가 있어, 어릴 때 트라우마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삶에서는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신 네. 대로 그게 진짜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 음. 그냥 나이만 먹었다는 거죠, 말 그러니까 소년의 상태, 소년의 자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그렇죠. 상태로 그 수많은 그동 네. 너는 이상, 이 시대, 이 삶의 사회 속에 유, 그렇죠. 없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유령처럼 말해. 아까 음. 이 대표님이 묘사한 것처럼 유령처럼 살았고 아까 그 밀크셰이크 잔는그 앞장면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 그 밀크셰이크가 처음에 보면 세 잔만 보여요. 세 잔만 보이다가. 아, 그랬나요? 전 어, 계속 내네 잔인 줄알았어요 아니요. 저, 저, 저 돌려봤는데, 어. 네 잔이 원래 있었다 해더라도 세 잔만 화면에 노출이 돼요. 음, 음, 음. 그러다가 자살을 하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네. 나서 자살을 했는데, 그 반응 이상에, 그 장면들 반응 네. 이상해그 장면에 어, 또 독특하게 되 마치 사람이 안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일상에. 정말 신경도 쎄지 않아. 흘러나려는 뇌, 그 어. 무슨 빨간 수액 어. 위에다가 영수증을 넣고가지고 네. 하잖아. 근데. 다시 현재로 돌아보면 이게 상상이어서 자살하는 상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자그그 그, 그 소년성 소년 트라우마에 걸린 소년에 사로잡혀서 유령처럼 살았던 그 자아를 스스로 살해하고 드디어 자살을 그죠. 성공한 네. 거죠. 그 영화에서 네. 유일하게 나오죠. 자살에 성공 그게 상상이었지만 자살에 네. 성공하는 게 비주얼 눈으로 네. 보이는 장면 유일한 장면이 그 장면밖에 없죠. 나머지는 시도만 하다가 그렇죠. 하는 거고 네. 그러고서는 그다음에 여기가 진짜 감동적이죠. 그 소녀, 구해준 음, 소녀가 그렇죠. 나와서 머리를 탁, 톡, 톡 치면서 일어나라 하더니 이 t 뷰 a 풀 e a 이러면서 밖으로 음, 나가자 날씨가 그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전 질문이 뭐였냐. 그 화장, 여자애가 잘리던 화장실 가기 전에 무슨 질문이냐. 이제 뭐 어떡하죠? 음. 모르는가 그 질문에 대한 음. 답을 못해요. 음. 어른인데. 그래서 둘이 소년하고 소녀처럼 가지고그 자리를 비우고 남으면 그 테이블 위에 내잔, 네 밀크쉐이크 내잔, 그네 딸기 하나, 바나나 하나, 밀크 하나 <laughs> 이런 식으로 남겨져 있어. 그게 왜 내잔이냐. 네 그게 걔들이 버리고 갔고 버리지 못했던 어떤 과거의 것들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라고 보이는 거 자꾸 눈에 거슬리더 왜내 자리지 많이 배가 고팠나 <laughs> 그러다가 <웃음> 하필이면 막 사람 죽이고 피 칠거벌 을 하고 주고 아주 먹는게밀크쉐이크를 뭐 그런데 네, 그 음. 조의 그 식습관이 중간에 들어 그 소다라든가 초콜릿까지 음.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소년성이라는 음. 그렇죠, 좋아하죠 딸기 딸기만 음. 다 먹었어 그러니까 보면 주전부리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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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령처럼 지내는 걸 계속 잘 이제 장면적으로 묘사하는 거지 몇 개를 좀 예를 들어보죠 친구한테 의뢰받을 때 음. 보면 이러잖아요 딴짓 하는데 친구가얘기 하니까 거기서 이런 말을 I'm listening 음. 듣고 있다고 음.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 얘기 이제 의뢰 얘기는 끝났고 나 음. 이제 뭐 자기 배가 있나봐 이 사람이 아, 어디 가자 이러지. 어, 어디 가자 그래서 네. 거기서 뭐 스테이크랑 네. 맥주 네. 먹자는데 네. 그것도 안 들었어 네. What 이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어떤 거 빼놓고는 되게 자기 세계에 빠져서 음. 외부랑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관계를 맺거나 음. 이런 사람이 아닌 거지. 그이 사람이 막 우리 실제적인 것은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야. 음. 이 세계랑 유리돼 있는 거지. 음. 그 소녀들이 그 동양인 아시아계 소녀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했을 때도 음. 그 반응을 보면은 음. 사진 찍어서 이게 아니라 당황하죠. 장, 아니 잠깐의 포즈가 있어요. 그러다. 어. 어? 뭐라고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또이그 어떤 상상 그것 속에서 응. 빠져나오는 시간이야. 응. 그까그 그러니까 타이밍을 주고 계산하고 연기를 응. 시킨 거거든. 응.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타이밍이 하나 덜컥하면서. 응. 그 찰나로 보면 되게 긴 시간이죠. 한 음, 1, 2초. 음. 네? 뭐라고요? 이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어,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면서 그 사이에 또 다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어, 네. 방어로 빠져 들어가죠. 그런데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그 무기력함 속에서 그 소녀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게그 네. 엄마를 이제 네. 뭐랄까 수장할 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녀를 뺏기고 네. 다 죽고 자기 주변 사람 다 죽고 네. 그렇기 때문에 킬러도 죽고 했으니까 엄마를 수장을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돌을 넣고 사죠 엄마랑 죽으려 그러는 음, 거잖아요. 음. 근데 죽으려고 하는 순간 그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엄마가 시체가 음. 그 소녀로 보이잖아요. 아, 이 장면 내 일부러 얘기 안 한다. <웃음> 아, <웃음> 아, 본 사람들만 우리는 또. <laughs> 네. 어. 정말 그 장면 아름답습니다 그 네. 순간 돌을 네. 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숫자가 들려오죠 그리고 네. 소녀가 아, 말했던 소녀. 그 목소리가 변하죠 음. 음. 그때 그 소녀가 웨이크업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그 장면에서? 하여튼 뭔가 음. 하여튼 소녀 목소리가 들려요 음. 네. 네. 니나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해야 할일 음. 해야 할 일이고 음. 내가 그니까 바로 여기에서 음. 항상 여기에 발을 붙이고 앉은 사람이 음.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야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감독님 영화를 잘찍는다 생각한 음, 음. 게이 다음 신부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 이제 신을 가요. 음. 이제 그, 왜 자동차를 그쵸. 타고 그그 주지사, 주지사가 주범이니까 뒤따라가잖아요. 쫓아가죠. 뒤따라가면서 이제 그 일부러 그이 사람 시점샷으로 그 차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네. 네. 그 자동차 안에서 찍은 추적하죠. 추적하는 그차 따라가는 씬이 나오는데 이제 점프점프. 점프점프 되어 있는데 음. 여기에서 공상이 안 들어가. 음.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완전히 실제 몰두하고 있어. 음. 여기가 내가 해야 될 실제인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 여기서 공상이 안 들어가면서 그걸 그렇게 묘사를 해 내는데 되게 심플하게. 음. 그러니까 영화를 어 여기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음. 해야 된다는 그 영화를 완전히 지금 관장하고 계신. 음. 아이 영화에선 이게 필요 없다. 이게 그니까 모든 거 순서를 알고 계신 감독님의 이 어떤 음. 그렇죠. 그거가 너무 심플하고 명확하면서 어. 정교해요. 너무 명확하죠. 그리고서는 그 저택에 들어가서 아이를 납치한 주범인 그 주지사를 때려잡으려고 그렇죠. 어하면은 들어갔는데 이미 어 이미 주지사가, 다그 경호원들 다 죽여 들어갔지. 주지사가 목이 그늘진 상태로 죽은 거야.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그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에,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어, 어떻게 되지? 처음에는 약간 이게 장르적인 비틀기라서 재밌기도 해요. 그장면 음. 자체가. 의외잖아. 그치? 의외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호학키피니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되게 절망을 하면서 I'm weak 라고 음. 하면서 옷을 벗고 엉엉 울어요. 음. 절규, 우리 이제 최민식 씨 같은 연기를 하죠. 야수의 포효를 어, 하는. 어. 그러고 나서 보면은 그 애가 어디 갔나고서는 한참 찾다 보니까 애가 어떻게 궁금하잖아 또 다른 범인이 나타나가지고 또 애를 뺏어 갔나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잖아. 그랬더니 애, 애를 찾아서 갔더니만 1층에서 애가 야무지게 밥 먹고 있지. 피 어, 묻은 손으로. 어, 피 묻은 손으로 야무지게 밥을 먹으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It's, it's okay okay라고 말그 대사가 네. 네. 처음에 그 조가 그 니나를 어. 구하려서 만났을 때 처음 했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It's o k 라고 했는데 네, 이번 니나가 해주는 거죠. 바뀌어서 하죠. 네. 네. 나는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그 우는 장면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어떤 못 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은 어떤 죄 속으로 그 그러니까 자기가 무, 아임 위크가 자기의 무력감에 그렇죠. 대한 그 호소잖아요. 난 결국 음. 근데 자기가 또 약간 타이밍이 늦었다. 네, 네. 엄마는 죽으려고 결심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몰두하다 결국은 음. 그것 때문에 이걸 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뭐이 아이를 구하면 뭔가가 변할 줄 알았는데 구할 기회도 없어졌고 음. 응? 여러 가지가. 근데 한번. 구한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또 음. 어, 들으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그냥 생명 목숨을 구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트라우마 어떤 상처로부터 구한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어~ 그 여자아이가 자기 손으로 직접 이 주지사 목을 그었다라는 자체가 어~ 조의 입장에서 구하지 못했다라는 아, 그그 부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그 부분은 그 실은 그 주지사는 그 조가 구하러 오기 전에 아이가 면도칼로 먼저 자기를 범하려는 주지사를 자 그어버린 거예요. 이미 칼로 목을 그어 네.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아난 거예요 여자애는. 그렇지. 그러 원이 필요 없는 거지. 어 그러고선 자기 손으로 야무지게 스테이크를 잘라 먹고 있으면서 조호를 보고 이 o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음. 건가 그때부터 영화 전체 의 주도권이 조호가 아니라 니나 꼬마 여자애 쪽으로 넘어가요. 네. 그게 원래 음. 이제 또그 아까 그, 그 엄마를 수장하려다가 그렇죠. 여자애가 생각나서 올라가는 장면에서 음. 그 여자애도 같이 올라가요. 음. 환상이지만. 음.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어떤 생명을 음. 생명을 둘이 이제 일체가 된 거죠 음.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일체라는 건 조의 환상이고 음. 조가 분명히 그 여자를 구해내는 미션을 완료해야만 그 일체라는 건 이루어지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어긋남이 생긴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다른 어긋남이기도 한게 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망설이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뭐가 있냐면 여자가 살인을 했잖아요 음. 이건 사실 죄거든요 음. 음. 그니까 이 여자애가 피해자일 때는 그나마 거기서 분리만 시키면 어떻게든 그 다음이라는 음, 게 있는데 그 순수성을 지켜줄 수 있으면 그죠 그런데 네. 이여자가 아무리 이제 정당방위라고 해도 사람을 이제 걷다라는 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피를 묻히게 했다라는 거, 음. 내가 한발 늦어서 음. 거기서 오는 무기력감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제목이 나오는 거. 'You Were Never Really Here'가 뭐냐면 음. 이 히어가 뭐냐는 거지. 음. 뭐냐면 현존하는 법 질서 체계인 거야. 음. 뭐냐면 지금의 서스펜스 우리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영화의 서스펜스를 음. 실제 법 체계에서 하면 이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냐면 누가 이 사람 말을 믿어. 음. <laughs> 상류층의 두 지금 정치인 거물 정치인 둘이 절단나고 그 딸이 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그나마 가장 순수하게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히트맨, 음. 현재 히트맨인 사람이야. 음.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이미. 어, 그래도 이미 너무 많이 죽였고 음. 심지어 이 사람이 딱온 건이 죽인 게 아니라 여자애도또 하나 했네?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였습니까 정상참조하겠습니다. 는잘 풀렸을 경우인데 일잘 풀리는 것도 잘 풀리는 걸 이걸 설명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현존하는 체계에서 이걸 음.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사명감에 뭐야 있는 경찰이나 변호사가 이걸 사건을 캐다보니 거기에 이런 진실이 있었다 뭐 어디 네. 숨겨진 뭘 자료를 찾았다 가해자로 해서 다시 추적한 얘기가 나와야상정이 <laughs> 어. 되는 게가해자라고 하지만 다 죽여버렸기 음. 때문에 그 사람들 피해자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들의 변 말고는 아무도 그 상황을 얘기해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사람이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가장 크게 상처받는 거는 수습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 일이 벌어졌다는 그 자체예요. 맞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게사실 뭔가 이게 법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가 막힌 변호사가 와가지고 음. 모든 걸 무죄로 처리해 줬다 한들 이영혼의기스는 이건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이고 아, 예. 일단 현재는. 예, 예. 현재 세계에서, 여기서 말하는 음. 히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정상성의 세계인 거죠. 음. 정상성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음.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을 흔히 서발턴이라고 해야 될까? 음. 그러니까 타자가 된 거야. 음. 우리가 완전 이 세계 바깥으로 밀어난 사람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사회에선 얘들의 순수함을 우리는 영화로는 지켜봤지만 구현할 방법이 없어요. 음. 뭐 어떻게 증명해 줄 거야. 음. CCTV로 목격된 건 거기 CCTV로 음. 찍혀 있잖아. 사람, 음. 사람 중, 망치로 그렇죠. 까는 것 말고는 없는데 음. 음. 여기서 얘뭐 정의감이 어떻다고 심지어부터 시작도 정의롭게 시작한 건 아니잖아. 돈 받고 음. 뭐한 거니까.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면 조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음. 그리고 여자애를 구했는데 음. 현행법 네. 체계 안에선 그냥 네. 범죄자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유라는 거 여기 네. 유는 음. 얘네들인 거죠. 음, 음. 여기 없죠. 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된 타자인 거예요. 음, 음. 그게 이번에 저희가 얘기하는 새 영화들의 다 공통점인데 네. 소외된 인물들인데 소외된 방식이 다 조금 다른 거죠. 사실은 음. 그 뭐지 그 너는 여기 없었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애시당초 그 사회에 진입을 음, 못 했던 거죠, 사실은. 그쵸? 진입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파병도 갔다 왔고 어쨌든 f b 에 일했다는 건 직업도 가졌던 거니까. 음. 하지만 진정으로 이 사람 마음이나 심리적으로 그 속에 속해지 못했던 사람이고 음. 그나마 이 니나라는 아이는 그래도 있었던 아이고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음. 이 영화의 마지막은그둘다 어딘가 떠난다라는 거 아주 명확한 음. 그러니까 이야기죠. 여기서 그냥 벗어난다는 현실에서 속어돼 버리는 음. 거죠. 음. 여자애조차도 그렇게 돼 버렸지. 음. 그럼 이제 그럼 이 둘이 살라면 그럼 이제 제목들 해. 너 여기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돼. 음. 너는 여기, 우리는 여기 없어야 돼. 그리고 아까 그왜 니나가 윌리엄스 주지사 목을 끈걸 발견하고 한발 늦었구나 싶었을 음. 때 그때도 이 제목이 소환되잖아 음. 너는 여기 없었던 거야. 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오는 이거를 여러 겹으로 변주를 하면서 이 영화의 주제를 만들어 주는 거야. 제즈 같은 영화요 그렇죠. 너는 여기 되게 단순한 프레이즈를 네. 밀고 당기는 어, 것만 그렇죠. 갖고그그 그 제목 하나를 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확장시켜. 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영화를 어. 다 보고 나서 이 유언 에벌리 유언 에벌리 리얼리 해야잖아요. 너는 여기 없었다. 그 너가 음. 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영화를 맞아. 화도 보는 사람들. 그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음. 마지막인 거죠. 음. 마지막에 당신들도 여기 없던 거예요. 음. 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린 아까 얘기했던 정상성의 세계잖아요. 그럼 저들의 세계에 우리가 없는 거지. 음.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은 음. 여기 없었다라는 음. 그게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재즈랑 똑같아요. 음. 그 제목 하나 갖고 음. 이 사람의 과거로 변주했다가 이, 그럼 이 과거로부터 당연히 산술되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로 변주하고 이 사람이 네. 현재에서 겪고 있는 사건으로 변주했다가 사건에서 사건이 가, 벌어지고 있는 무대, 세계, 음. 법치, 국가, 질서, 그세개까지 변주하고 마지막에 이들의 결론, 그리고 주제까지 변주해 놓는 음. 거지. 보다가 아니,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잘 찍어? 네. 아, 음. 진짜 대단한 게그 단순한 프레이즈라는 표현을 써서 이거 음악에서 한 얘기인 거고 그 되게 단순한 이야기의 구성 그리고 상황도 사실 되게 많이 보던 상황들이야, 사실 어, 그렇죠. 영화는. 근데 그 단순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밀고 땡기고 요걸 요렇게 조합하고 하는 식의 변주만 갖고 엄청난 긴장감과 그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뉘앙스들을. 만들어내고그 그러니까 근래에 그런 영화들 꽤 근래는 제가 영화를 잘안 봐서 모르지만 겠 얼마 전까지 <laughs> 보면 일종의 쿨병 도진 영화들이 네. 꽤 있어요. 네. 뭔가 짜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너무 애써서 노력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영화들인데 네. 이 영화는.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런가 싶어서 보다 보면은 네. 진짜 쿨한 거야. 이거. 진짜 <laughs> 뭐 네. 쿨한 척도 아니고 아, 이거야말로 진짜 쿨한 거야. 정말 쿨그 cool 자체지 와.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심지어는 러닝 템도 쿨하잖아. 오, <laughs> 어, 짧아. <laughs> 어, 짧아. 너무 짧고 이물도 몇명 없고 그게 왜 가능했냐 그러면은 무슨 많은 함의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지는 네, 않은. 네, 그, 네. 그 다양한 변주와 그 속에서 오는 그 감정들의 충실했다고 네, 그렇죠. 봐. 뭔가 네. 물론 이야기를 더하자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인간과 사회부터 해가지고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그건 근데 영화 외적인 이야기고, 이 영화만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걸 감정적으로 이제 딱 직관적으로 오게 되는 그거에, 어, 연출력이 굉장한 거죠. 사 음. 그거면은 일단 영화의 가장, 어, 1차적이고 기본적인 충실한 효과를 다한 거죠. 음. 거기서 나머진 사실 마트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에 상당수는 영화 벗어난 플러스 알파 얘기를 했던 음. 부분이 꽤 있지만은, 이 영화는, 영화 자체에서 느끼고 즐기고, 먹고 씹고뭐 있잖아요 씹고 <laughs> 즐기고 하면은 충분히 가치 는 영화다 음. 뭐 그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그자기가 잔상이 없었던 장면 얘기 좀 해보면 아까 그잔 자기의 이제 자기가 몰입하는 음. 잔상이 없어지고 현재 지금 이 니나를 구해야 된다는 음. 몰두할 때 보면은 유일하게 이제 그 꿈같은 환상을 보잖아요 음. 꿈인지 환상인지 같은 걸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음. 보다 본단 말이야 근데 그 장면이 신기한 게 이제 점 영화를 잘 찍는다 생각한 음. 게 보통 이제 거기서 몰입하면은 또 옛날 장면 나오는 음. 줄 알았는데 옛날 장면이 아니잖아. 요 음. 오히려 이 사건의 서스펜스일 듯, 혹은 음. 자기가 그냥 상상된 어떤 이미지인 듯, 혹은 음. 이제 뭐 자기의 상황을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음. 장면인 듯한 어떤 환상을 보거든요. 음. 근데, 그니까 되게. 그게 무슨 장면이었죠? 그, 그, 그러니까 그, 니나의 등짝이 있는데, 아, 어.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어. 예. 버지와윌리엄스의 그러니까 공범인 것만으 의뢰를 주었던 네. 사람이 어, 나타나서 네. 이 그렇죠? 등을 만지는 씬이 나오죠. 네. 그, 마치. 아버지고 주장했을 것, 같아 네. 주장했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의원과 그주이 애가 최애라고 얘기하는 그 주지사가, 주지사가 둘이 모종의 공범 관계인 것 같고 아. 그 사이에서 이해를 착취했을 것만 같은 그런 거 기도하고 실은 음. 딸이 아니라 혹은 음. 이런 느낌이 들죠. 혹은 그 서스펜스를 음. 다 모르더라도. 그 어떤 그런 이 아, 이사 이 여자애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의 그이 여자의 소외된 음. 모습이랄까? 음. 그 남자들 사이에서 이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상태가 없는 것 음. 그럼 누구겠어? 음. 나지 나어나 음. 사춘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어, 어. 음. 그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당면한 당면 과제로서의 그 환상? 이전까지 는 당면 과제가 아니었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고런 것들 아까 추적하는 씬에서 환상이 안 들어가고 음. 점프가서 탁탁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환상에서 바로 벗어났다라는 그 지점을 구분해내는 요 음. 연출력들 있잖아요. 음. 별거 아니지만. 음. 정말 그게 영화 언어적으로 너무 잘 이렇게 탁월하다. 어, 이렇게 잘 그러니까 적절하죠. 어, 적절하게 안 배는 네. 거. 그, 그 이상한 효과 안 쓰고 네. 소리도 이상한 거안 쓰고 저기 음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여자애가 나올 때는 음. 보면은 그런 흔히 말하는 50년대 그 뭐라 그래지 슈가 팝, 캔디 팝뭐 이런 음. 그런 노래들이 이제 네. 흐르는 이런 달콤한, 것들, 달콤한 노래들. 음. 노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소년 소년 소녀성 어린 시절 뭐 좋은 시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그 처음에 나올 때는 그 그런 매춘굴에서 음. 그게 이제 되게 기괴하게 이제 네. 앰비언스가 강화된 상태로 쭉 흐르다가 그 마지막에 식당에 가면 그 노래가 제대로 흐르기 음. 시작하는 거죠. 그 그런 것들을 그런 요소도 사실은 뻔한 수법인데 너무 적절하게 맞아요. 써주니까 그 단순히 그 음악만 흐르는 게 아니라 되게 과장된 음. 그 옛날 그 무슨 팔공판 드럼에 있을 것 같은 소리들과 과장된 빈티지한 사운드로 그런 효과음을 만들어야 다 고게 딱 대비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단순하지만 너무 효과적이다 음. 네. 저는 음악을 쓴게 음악 말고 음향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보면서 시카리오랑 킬링디어가 많이 생각났었거든요 음. 되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음. 고조시킬 때는 시카리오 음. 같고 뭔가 어떤 씬이 이게 이렇게 팍 치고 나올 때는 또킬링기어 같고 그런 음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면과 연출이 흔히 말하는, 흔히 표현하는 감각적이다라고 <laughs>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 감각적이다가 많은 영화들이 대부분 많아요. 음, 음. 근데 이게 그 그냥 감각적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거기 어떤 어 우리의 그때 그때 시에 맞춰서 어떤 고향감이거나 네, 네. 아니면 어떤 비참함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만드는 감각적이라는 음, 네, 거죠 네,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걸 잘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감독인데 그거를 감각적으로 못 만들면은 좀 촌스러운 감독이 되는 네, 거고 감각적이긴 네. 한데 별 얘기가 없으면은 가벼운 감독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고고의또 대표적인 장면이 여기서 주변에 마지막에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이그 얘가 자살 앞에서 시도하거나 시당에서자살하시에 네, 네. 자살을 하면 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자살 시도할 때 영화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런 거할 때는 다른 소리들이 잘안 들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하게 들리거나 아, 잘안 네. 들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존한 당면 과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완전히 환생에서 깨어났는데 아직 내가 죽어야 되나 음. 혹은 이 세계랑 단절해야 되나 그럼 결국 단절하겠어라는 의미로 자살을 시도하는 건데 음. 그러다 보니까 고기 식당에 소음이 되게 명확하게 들려. 맞아, 명확하게. 네, 주변 사람들이 어. 말하는 게 어. 엄청 크게 들려. 제대로 앰비언스라는 어. 게 들리는 음. 거죠 제대로 된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음. 이 별거 아닌 장치지만 그 강조해서 어. 사실 네. 앞에 그거랑 대비해서 네. 이 조라는 사람이 드디어 깨어났고 음. 음. 현실에 있다. 어, 현실에 있다라는 상태를 그 그러니까 그, 진짜 이 별거 아닌데 음. 정말 좋은 감독인 네. 거기서 맞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걷는 음. 소리, 달그락거리는 음. 소리가. 무슨 내용이에 대화를 하는지까지. 하는지는 어, 어. 뭘, 까 그러니까 대충 다 들리죠. 아, 거기서 그래서 강조돼서 그것들이 음. 또박또박 음. 귀에 박히듯이 네. 일부러 연출했다는 게 그게 그냥 음. 음.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연출이라는 걸 누가 봐도 음. 알수 음. 있게 음. 그 장면이 그래서 기가 막혔죠 그리고 아주. 거기서도 음. 이제 처음에 여자애가, 리나가 이제 우리 어디로 가죠라고 시라는 질문에 확인 비닉스가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마치 여자애가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그쵸. 떠나거든요. 네. 떠나고 나서 자살 장상상 장면, 장면이 음. 나와요. 근데 실은 여자애는 떠난 게 아니었던 거야. 거기까지도 음. 얘 생각인 거, 주관적인 음. 생각인 건가? 화킨 피닉스가 너무 생생하게들리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네. 나는 여전히 무기력한 남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여자애가 자, 그러니까 본인은 자살한 상상을 하고서는 있었지만 자기는 자기 혐오에 빠져서 자기 자살한 상상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애가 돌아서는 얘기는 무슨 나가자 음. 음. 날씨가 좋다 나가자라는 되게. 너무 단순하면서 명쾌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밝은 거지. 세상으로 나랑 어, 같이 갑시다. 어, 뭐. 대단히 뭐가 이렇게 멋있는 대서도 아니고 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말 네. 한마디가 그렇게 음. 어, 감정적으로 울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거. 장면 얘기할 때다또울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저는 <laughs> 약간 그때 음. 비슷한 감정을 음. 느꼈던 게 옛날에 아까 우리 와킨 음. 피즈닉스 얘기하면서 나왔던 아이다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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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옛날에 뭐 어릴 음. 때 봤을 때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게 리버 피닉스 가 나왔죠. 지금처럼 음. 깨끗한 화질이 아니라 음. 옛날에 저희는 이제 비디오 테이블 영화를 VHS. 보는 시절이라서 네. 자글자글 너무 많이 봐서 사람들이 자글자글 하던 걸로 아이다호를 보고 그 영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은. 영화가 다 끝나고 음. 엔딩에 자막으로 Have a nice day라고 딱 하면서 끝나요. 아 맞아요. 에이. 그때 뭔지 모를 그때 막 어, 이건 뭐지? 음. 하던 감정을 음. 비슷한 거를 똑같이 느껴 너무 뻔한 대사잖아요. 음. 근데 그게 어, 멋있는 게 누구나 쓰는 매일의 대사를 음. 뒤집거나 전복하거나 아니면 비틀어서 음. 이게 다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 너는 여기 없었다에서도 음. 음. 별거 아닌. 막 음. 우리 항상 할수 있는 말. It's a beautiful day가 그냥 음. 간단한 음. 말인데 그 앞에 모든 쌓여왔던 것들이 이한 방에 그냥. 음. 음. 중간에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마주보고 있다가 음. 니나가 다시 오고 난 다음에 그 세상 하고는 옆에 같이 앉거든요. 음. 음. 그것도 이제 같이 음. 본다라는 거. 그 니나가 마치 떠나는 것처럼 그냥 음.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거기서 느끼는 허킨스, 그 조의 감정은 무능력자. 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기준으로만. 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안 그렇다라는 음. 건 거지. 그게 또 특히 어릴 때 사람은 네. 누구나 그런 음. 오해를 많이 하지만 어릴 때 그런 오해를 참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음. 아나 때문에 그랬어 뭐 이런 거. 음. 그 것도 사실은 성장하지 음. 못한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니나가 알고 보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의 고리를 끊고 나온 건 거잖아. 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게 죄라는 것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이, 그이 사람의 오판이라고 할까 자기의 음. 뭐 그런 거는 그렇죠. 그건 내가 내가 감당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데또 네. 다른 의미로 역설적인 거야. 어. 그 죄,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써 어. 나는 내 운명의 그렇죠. 고려를 어떤 식으로 네. 나는 선택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It's a Beautiful Day 할때그 네. 구도가 네. 와킹픽사 낮아요. 아 올려다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돌아와서 맞아. 서서봐. 아이는 음. 서있죠. 아이는 네. 서있어 아이가 내려다봐요. 네. 내려다보면서 머리에 손을 어. 작은 손을 음. 머리에 딱 얹혀놓죠. 머리, 네. 진짜 진짜 네. 완전 그 메시아잖아요. 네. 네. 구원의 손길이죠 어. 말 그대로. 아 음. 나가자. 사아노라. 어, 음. 나가자. 나를 따라 와라라는. 그 여자 니나 역 애를 캐스팅을 너무 기가 막히게했어 <laughs> 어. 아, 우리 <laughs> 어. 에카테리나 삼손오프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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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너무 <laughs> 매력적입니다. 여기까지. <laughs>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박박사님이. 아, 음. 근데 어. 그, 거기서, 그니까 그게 되게. 되게 좋았던 게그 여자애가 이쁘다고 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해가 좋죠.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설정 자체가 음. 위험한 잖아요. 소화성애 잖아요. 네. 거기에 또 엄청나게 예쁜 여자애를 는다라는게 위험한 게 그렇지.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랑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노인 저 노인도 얼마나 아름답냐 하라고 하면, 근데 그런 아름다움은 맥락적 아름다움이거든요. 어떤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아그 컨디션 안에서 사고하면 아 저분의 삶이라는 건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는데 물질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어. 때아름답딱 적시되는 어. 거. 그 물질적 아름다움이란 거는 조건 없이 발휘하는 거거든요. 음. 그냥 아무 컨디션 없는 상황에서도 보면 그냥 내 앞에 쥐이가 있으면 우아지 그냥. 음. 근데 이제 그게 왜 위험하냐면 이소화성애인데 그런 어린이를 낳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예를, 음. 게 예를 들어 이게 감독이 린냄지가 아니라 폴 토마스 앤더슨이었다 생각해 보라고. 음. 그러니까 남자 감독이었다면. 음. 그럼 착취적인 시선이라고 욕을 먹을 위험이 있어요. 음. 네. 그 약간 안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어. 진짜 음. 보면 스커트가 안 올라가게. 음. 그 음. 물속에서. 어, 물속에서 네. 스커트 안 올라가게 하고 그비 맞은 그 씬도. 그걸 그 이제 그 어. 닦여주잖아요 음. 타월로. 머리가 근데 그 되게 탄미적이잖아요. 네. 딱 이렇게 그때 네. 이렇게 싹 이렇게 물 어, 젖어 가지고 네. 그거 되게 탐미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그 장면을 붙여 놨어요. 이 여자애가 어, 그 아이가 마치 초반에 계속 슬립 같은 걸 입고 나오잖아요. 어, 음. 음. 그 슬립을 입고 약간 이 여자애 자체가 성적인 뉘앙스를 계속 어, 맞아요. 풍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 음. 여자애가 그 양말 같은 거 레이스 양말 같은 것 음. 되게 예쁜 맞아요. 레이스, 레이스 양말, 양말 같은 거 ]이지. 그것도 하면 클로즈업으로 나와요. 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노출 없이 음. 그런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그 아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음. 그렇죠. 거죠. 예. 그거를 리지 감독이 내가 볼 때는 그 말했을 대로 그냥 딱 봤을 때 예쁘다 매력적이다라는 요 위력을 음.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위태로움이 없으면 이 위태로움이 없으면 긴장감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쁘기 어. 때문에 혹시 여기 나온 조도 음. 무슨 마음 혹은 음. 그또 이걸 볼때 관객들이 직물적으로 뜨는 그 일렁일렁하는 음. 그 마음이 없으면 음. 이 신에서의 전체 긴장감과 위 위태로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패티시한 것들을 다 살려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 조금은 친절하게 설명해주잖아 중간에 얘를 안고 음. 조를 안고 뭐했던 음. 조가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안 이래도 음. 돼. 그렇죠. 차에 처음에 태웠을 어. 때 애가 이제 고마우니까 안았는데 그러니까 음. 뺨을뽀뽀를 하잖아. 키스를 하려고 하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나한테 안 이래도 돼. 약간 그런, 그런 매춘글에서 약간 강요된 행위를 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음. 느낌을 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조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과 이해가 그런 쪽이다 그리고 약간 둘차이그 음. 성적인뉘앙스 어쨌든 음. 공기가 있다라는 음. 거를 전체적인 그패티시와이 음. 어배우의 그 물적인 아름다움과 음. 이 모든 것이 배치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자가 애그 매력이 강조가 돼야 음. 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치. 그게 그냥 아무 매력이 없잖아? 음. 그러면은 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임팩트가 없어. 맞아. 이거는 되게 연출자로서 되게 당연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에서는 남자 연출자는 하기 힘든 선택이야. 사실은. 이게. 음. 그치.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그, 우리 삼선오프. 어, <laughs> 삼선오프 양이. 어. 니나가 <laughs> 응. 그 자리에 거기서 있다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그 음. 아름다움 때문에 이 영화가 설득해내는 여러 지점들을, 그러니까 여러, 이 영화 여러 지점들을 설명을 해낸다라는 거지. 그렇지. 굳이 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어. 응. 응. 그러니까 되게 탁월한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음. 거고 왜냐면 이게 진짜 앵글만 잘못돼도요 음. 그, 그 슬립 같은 걸 입고 있다 보니까 잘못되면 그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이렇게 육체성이란 게 조금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 그렇게 음. 좀 육체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잡는다는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구원자 같은 구도로 여자아이가 그렇게 신적으로 여신처럼 나왔다라는 것도 음. 예를 들어서 남자 감독들이 찍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그데 그걸 갖다 그것조차 도 대상화라고 욕을 많이 먹는다고 옛날에는 사실 별 생각 없이 많이 그렇게 했었었죠. 근데 네, 요즘에는 그걸 대상화라고 욕을 먹는데 사실은 저는 대상화라는 말이 뭐 무조건 대상화라고 나빠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 장면은 대상화이기 이전에 이얘기는그 외적으로 소아 와킨피닉스라는 사람이 되게 무서운 아저씨의 외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뿐이지 사실은 이야기의 본질이랄까 에기스로 들어가면은 소년이 소녀를 구하는 말 줄을 얘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년을 구한 건 소녀였다라는 얘기예요. 음. 어, 그런 깔끔한 얘기. 정리네요. 예, 예. <laughs> 그런 얘기다 본, 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되게 담백하게, 최대한 그런 뉘앙스를 삭제한 상, 삭제가 아니라 최대한 그 착취적이지 않게, 음. 어, 찍을 수, 찍으고 엄청 애를 썼고 섬세하게 잘 터치를 해놨죠. 그걸 갖다가. 그잘 터치가 바로 음. 그 아까 그 음. 윌리엄스 주지사를 목을 근거한 그렇죠. 거죠. 맞아요. 구원은 그러니까 셀프여야죠. 음. 어. 음. 이미 얘는 주체로서 음. 스스로 일어난 애기 때문에. 그렇지. 마스터군요. 어, 마스터죠. 네. 그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필립세이 호프먼 노인네랑 헤어졌더니 젊은 여자랑 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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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마스터를 찾아다니는 서스 <laughs> 그렇죠. 결국 아니야. 여자였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도 호킹 피닉스가 주로 연기하는 역할에 공통점이 나와요. 그렇죠. 불안정한 애고. 음. 어. 소에 대해서 어. 상처받은 어. 어떤. 그리고 어. 자신의 구원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음.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음. 캐릭터들. 그이 영화가 저는 또 하나 재밌었던 음. 게. 발이 나오는 어떤 발. 네. 네, 네, 네. 발, 그게 어떤 어떤 상징을 특정하게 감독이 의미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미지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왜냐 그러면은 그 어릴 때 학대 당할 때그 네. 밑에서 보던 발과 네. 그리고 죽음의 아프, 죽음의 등장할 때 나오는 발들이 있어요. 네, 엄마가 죽었을 음. 때도. 엄마가 죽었을 때 발을 만지고 음. 그리고 그 파병 나갔을 때 죽었던 아이가 바닥에서 네, 마지막으로 쳐맞고 다리를 발. 부들부들 네, 마지막으로 떨면서 죽고 네. 그리고 니나가 납치되는 장면에서도 그 네. 짧은 순간에 네. 그 이렇게 그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애를 들쳐업고 들쳐 가는 그 아이의 발이 짧게 지나가요. 아, 음. 거기에서 제가 레이스 양말을 본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 발이 그러니까 지면에 붙이고 있을 때는 음. 어떤 삶의 음. 축인데, 네. 이게 엎어져가지고 공중에 떠있는. 음. 근데 이게. 어떤 발은 약간 패티시적이고 그런 것들이 네. 이중적으로 묘하게 녹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발이 나오는 이미지에서 오는 그 중첩, 이중적인 어떤 이미지랄까? 음. 이게 뭐 영화에서 크게 뭔가 의미를 담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유지해 나가면서 음. 죽음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어, 일종의 망상일 수도 있고 음. 환상일 수도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장치 저는 그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발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음. 아, 이런 거는 어 별말을 안 하는데도 표현하는 시나리오상에 뭘 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아, 그렇죠. 그래서 각본상보다는 네. 사실은 이건 정말 연출이 대단한.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고 음. 나서도 발을 한참 보여주지. 발을 봐주면 네. 손으로 싹 만지죠 마지막으로 네, 네. 얼굴을 만지, 얼굴을 만지. 장면도 있을 수도 각. 그러니까 발이라는 네. 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그렇죠. 그게 그렇죠. 가장 일단 어.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 건데 그 이상의 어떤 이미지적인 감각이라는 그렇죠. 게 있죠. 네. 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난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망상이랄까 뭔가, 그니까왜 정신이 딴데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대상의 일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봐요 음. 보통 그런 음. 경우가 그런 거죠 왜 우리 야단 맞을 때 생각해보면 고개 네. 숙이고 있으면 이상하게 음. 이상하게 그날따라 장판 음. 장판의 무늬가 잘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다가 엄마가 왜내눈안봐 그러면 어. 엄마 입만 음. 계속 보고 있죠 또 선생님한테 혼날 때 넥타이 어. 피, 어. 넥타이 <laughs> 그 숫자 세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 어. 넥타이 와 오늘 선생님왜이렇게 어. 그날따라 안 보였던 선생님 머리카락 개수가 뭐다 포털 보고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그런류의 뉘앙스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면은 얘 시선이 되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그 추격신이 그래서 재밌었다는 거예요. 완전 와이드한 샷으로 명백하게 그 사냥감을 음. 쫓는 사람처럼 사람 쫙 따라간다고. 그런데 음. 이게 타이트한 샷으로 계속 나오는 시점샷이 음. 나오다가 그렇게 나오는 게왜 그러냐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별건 아닌데 약간 n 지 컷을 썼나 싶은데 그 주지사집 들어갈 때 음. 보통 주지사집 정면샷을 딱 잡았으면 보통 인물이 있고 가운데거나 혹은 3분의 2 좌우 어딘가를 가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화면 엣지에 반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음. 안 보였다 하면서 걸어 들어가. 음. 이게 나는 이 장면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음. 보통 엔지컷이야, 그거는. 음. 엣지에 걸리게 할 거면 엣지에 걸리게 해서 그걸 유지한 건데 그것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 그 뭐지, 찍을 때 잘못 찍었던 장면을 또 썼다라는 네, 게 연출력인 그러니까,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의도, 이거 의도인 거지. 그죠. 그거 아니 그때부터는 어. 의도가 되는 거죠. 네. 찍을 때는 의도가 아니었다 네. 치더라도. 그 장면을 모르지만. 굳이 선택했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오히려 그, 그런, 그런 방식이 조형적으로 정돈이 안된 그림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자체가 현실감을 줘요 그죠 네. 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되게 정돈되지 않은 컷트를 정돈된 그림 안에 정돈되지 않은 인물 인물의 동선 요게 그 일부러 들 그래서, 그래서 그 저택이 되게 음. 조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옆으로 슬쩍 나가잖아 네. 나가는 네. 식으로 네. 이렇게 걸리듯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컷이 네. 그 정면을 정 중앙에서 그렇죠.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렇죠. 컷으로 네. 붙여놨어요 네. 네. 그니까 러 이제 완전히 진짜 이 사람이 실제 네. 발을 붙였다라는 네. 거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아이 작지만, 그러니까 이이 네. 이 연출 같은 보면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 사람이 현실에 발을 안 붙였다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음. 그 자기한테 의뢰해 주는 애 음. 사무실 갈때 음. 건물 들어갈 때. 음. 짧게 지나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 엘리베이터 탈줄 음. 알고 이렇게 음. 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줘. 음. 근데 그냥 쌩 지나가 나가. 그렇죠. 그 그런 디테일들이 음. 이 사람의 정신물이 있잖아. 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잘 묘사하고 있거든 음. 보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보통 감독의 연출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 경우에는 봉테일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모든 장면을 딱 계획해 가지고 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 것도 연출력이지만은 음, 음. 어떤 그 현장에서 그런 순간을 캡처해내는 려 것도 분명히 연출력이고요. 음. 현장에서 잘못된 것들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다 연출력이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네. 이 영화를 그 현장을 사실은 그 옆에서 지켜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상상은 할수 있으나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음.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음. 시나리오 쓸 때부터 아 이런 장면 이 있어야겠다고 썼을 수도 있고 음, 음. 어떤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튀어나올, 튀어나올 때가 아, 있는데, 그게 나오려면 이 사람이 감독이 머릿속에서 영화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순간은 음, 끝이에요. 음. 근데... 그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별똥별이 떨어질 때 <laughs> 음. 손을 빌면 이루어지는 게 왜냐고 하면은 그 짧은 순간 진짜 한1초그때 바로 어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건그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럼 음. 뭘 해도 한다 뭐 이런 음. 얘기가 있잖아요 음. 똑같아요 감독들도 음. 그 영화 속에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런 순간에 그 캡처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음. 이 영화는 어떻게 찍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음. 한 장면, 한 장면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어, 이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 본인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음. 자기 영화라는 느낌이 강해서. 네. 그게, 어, 영화의, 아, 미덕 중에 한, 하나가 아닌가. 좀, 음.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형식을 장악하고 있다? 그죠, 라는 음. 생각이 보고 있으면 음, 들어요, 진짜. 형식이 곧. 내용이고 내용이 고 어.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앞에 이제 뭐, 예. 3단 콤보 태도가 응. 형식이고 응. 형식이 고 내용이고. 네. 예.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왜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할 영화 때문에 너무 <laughs> 대비가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진짜 쉬운 말로 많이 쓰는 말로는 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하는 음.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왜 그, 우리, 이 영화의 장르적 세계가 펼쳐졌을 때 우리가 이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되게 외적 세계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른 의미로 이 영화, 이 영화가 품고 있는 그이 아저씨 장르 있잖아요. 이 장르에 대한 메타적인 것까지도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장르, 이런 영화, 음. 이런 영화가 이 영화 안에 몰입해서 봤을 때는 우리지만 이 영화 안에 사실 우리는 없죠. 이 영화가 품고 있는 세계 안에. 음. 실제 세계에서 우리를 만날 일도 없고 음, 약간 음. 그런 지점. 그러니까 되게 장르사적으로 이런 유의 장르들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음. 약간 그 린넨지 특유의가 외적, 메타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탐구까지도 포함된 게 아닌가. 그렇기 음. 때문에 너무 뻔한 시나리오를 본인이 천착하는 주제, 죽음과 트라우마 속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다루면서도 좀더 이제 케빈에 대하여 해서 멈추지 않고 좀더진일보한 형태로 음. 좀더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음. 심지어는 짧다. 짧고 몇 분이죠? 이게 정확하게? 90분 정도 돼요. 어, 90분 남짓. 짧아요. 음, 짧고 음, 타이트하고 영화는 그리고 영화는 90분이 최고야. 그리고 그 안에 <laughs> 그 안에 있을 게다 있어. 서스펜스도 네, 있고. 네, 맞아요. 어, 우정, 사랑, 교훈 다 있어요. <laughs> 아쉬워. 네, 뭐, 네. 못 봐서 아쉽다는 컷도 없고. 네, 맞아. 맞아. 영화가 한 2시간 넘어가는 건 이제 힘들어서 포기가 힘들어. 이게 하네요. 자막을 빼면요. 그 마지막 장면까지 하면은 9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80엄청나다 네, 90분이 엄청나다. 안 돼.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배우들 뭐 캐스팅 비용이 얼마나 들은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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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내가 직접 연기하고 뭐 이렇게 찍겠다 그럼 음. 엄청 싸게 찍을 수 있는 똑같이 음. 찍는데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드는 그런 그쵸. 정도 규모로 되게 타이트하게 찍는 우리나라 영화 아저씨에서 죽이는 인원을 드리는데 만약에 백을 썼다 그럼 네. 이 영화에서 한1 0원들여서다 죽이는 거죠 굳이 아. 따지면 한명 죽이는 당 드는 네. 비용 뭐이 네. 식으로 그렇죠. 따지면 아 그리고 그 아까 장르에 대한 메타적인 거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 했든그왜그 그 CCTV로 사람 죽이는 거 나올 때 음. 그러니까 액션 씨는 직접 보여주지 않고 네. CCTV를 통해서 거쳐서 한번 필터 거쳐서 보여주는 그신 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약간 옛날 한화비 생각났는데 음. 한화비서 은행 강도 장면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게 되게 멋있다고 느끼는 게멋음 멋있, 뻔하면서도 멋있는 게 확실히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거리를 뒀다고 해도 감독이 설계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데다가 폭력은 되게 매혹적이라 몰입이 금방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CCTV란 필터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목격한다라는 관점을 주다 보니까 음. 굉장히 그그 그 폭력에 매혹이 안 되고 음. 정말, 음. 맞아요. 정말 날. 정말 날러한 상태 의그 상태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음. 거 그게 묘한 그리고 현실감이 있어요. CCTV가 네, 그 옛날 다른 얘기인데 옛날 우리나라에 한창 에로 영화 비디오 시장에서 유명 유행했을 때뭐 제목 이상하게 바꿔서 뭐 바카 사랑 뭐 이런 음. 거 나오던 시절에 그그 그 다음 시점쯤에 CCTV 형식에 음. 그걸 빌린 에로 영화들이 갑자기 엄청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음. 그걸 누가 그 어떤 에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뭐 지인분께서 새로 요즘에 트렌드라면서 보여줬는데. 음. 그게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이에요. 거기서는 이게 현실감, 예. 그게 그 뭐지? 그냥 아저씨처럼 피와 살이 뛰는 그게 현실감이라고 느끼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느낌의 현실감이 느껴져요. 이게 진짜 환상이 아니라 음. 아, 환상이죠, 사실 영화니까. 음.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음. 되는 거죠. 어떤 음. 입장에서는 관객을 그 영화에서부터 살짝 분리를 시키는 작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영화가 음.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뭐 이것도 영화를 한두번 해설과 함께 듣고 두 번째 보시는 이거는 사실 해설 없어도 그냥 봐셔도 충분히 몰입이 될 만한 얘기여서 초반에 길지도 네. 않고 예, 초반에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클로즈업 위주로 좀 답답하게 하고 주인공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때리고 막 이런 일에서 약간 좀 답답해지는데 초반만 조금만 지나가시면은 금방 몰입돼서 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니나를 찾아왔는데 아빠가 자살했어. 라고 하는 고시점부터 어 뭐야 하고선 너무 재밌어졌거든요. 음. 그이 영화가 각본상을 탔다라면 그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가 음. 연출상을 탔는데요. 음. 그 소피아 코폴라의 매혹당한 사람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봐서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laughs> 사실 소피아 코폴라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봐야겠어요. 음. 왜냐? 이 영화가 <laughs> 이제, 못 탔는데 그 영화는 어떨까? 이 영화를 밟고 서 있는 영화가 세 편인데 지금. 음. 내가 보기에 이세 편이 두 편은 내가 시도하다가 말았는데 이세두 편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서 모두 다 총합을 한,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만나봅시다. 영화를 보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소피아 <웃음> 코폴라. 저는 네. 그래도 그 영화는 좋아해요. 그 로스트 인트랜스테라션 네, 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음. 소피아 아주... 코폴라가 사실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되게 문제적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음, 음, <laughs> 어쩌 그렇죠. 문제적 어. 감독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네. 극단적으로 찬반 양론이 갈리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네, 네. 어,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버지 후광, 혹은 네. 너무 이렇게 영화를 깊이 없이 찍는다, 혹은 아니다, 새로운 뭔가를 마련했다. 네, 네, 평가가 네. 양쪽으로 갈리는데. 특히 이게 말이 엉뚱하는 때에서 좀 말이 많았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매혹당한 사람들이 린렘지 감독님 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니 네. 갑자기 이제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걸 꼭 일감을 해보고. 보시고 괜찮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은 네. 저는 그냥 굳이 시간을 들고. 싶 아니, 왜냐면 제가 왜 궁금하냐면 어쨌든 우리 알모도바르 형과 음. 박찬욱 감독님, 박찬욱 형이, 감독님이 뽑았잖아요. 그 제목이 뭐라고요? 매혹당한 사람들. 사람들. 제목이? 음. 근데 지금 잠깐 봤는데 아주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어쨌든 그 해서 한 번, 음,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너는 얘기 없었다는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네. 그, 호아킨 피닉스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린렘지 칭찬만 하다 끝났네요. 아 어떻게. 잘 썼다. <laughs> 그거 <된> 된거 아니에요? <laughs> 린렘지가 잘 썼잖아. 자, 그 대표님, 린렘지 감독의 호아킨 피닉스 활용법은 어땠나요? 아까 내가 앞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응. 우리 일단 마스터에서 이미 배우에 대한 얘기는 좀 했고. 응. 앞에 얘기했잖아. 이 네. 짐승을 길들이는데 네. 굳이 성인, 저기 뭐 시니어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 내가 하면 되는데. 어, 네. 내가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까? 나님도. 좁은 앵글 안에 조련, 가두겠다. 조련사가 없다면 네. 적절한 우리를 마련해 주겠다.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앵글 안으로 가두겠다. 어, 움직이지 마. 어, 어. 포커스 날라가. 어. 손. 이렇게 하면서. 어. 이승철 노래 같아. 소리 내지 마. 숨 두시지 마. 아니 진짜 그렇게 연출한 느낌이에요. 어.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 작은 앰비언스조차 음. 이게 놓칠 수가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존재감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물론 여기서 이제 저는 사실 뭐 사람들이 상찬하기를 마스터 찍고 이제 몇년 사이에 그렇게 사람 몸을 그렇게 음. 거의 한이 정도만 한거 20kg 넘게 찍어야 음. 되거든요 그치. 근대로 만들어서 근육이니까 더 무겁겠지 음. 아마 한 30kg 쪘을 거야 그 이렇게 한다라는 게뭐 상찬한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배우가 뭐 살을 찌운다 저런 그게 뭐 대단한 건있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음. 난 그게 뭐 대단하다 연기력 난 그게 연기력과 맞아야지 뭐 대단한 그치. 거지 맞아 네. 어뭐뭐안 됐는데 뭐 자, 다짜고짜 살 빼고 살뭐 하고 뭐 그거는 난 의미 없다고 음.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음. 그냥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음 편에서 제가 이제 그런 유에 얘기는 할것 같고 음. 여기는 린렘지의 야수 길들이기 음. 시니어는 필요 없다. 연기 크게 하면 뭐하냐. 작게 음. 클로즈업으로 나눴는데. 그런 <laughs> <다 이런> 느낌? <laughs> 진짜 솔직히 말하면, 리넌즈 감독이, 이렇게, 와킹 피닉스보다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음. 69년생인데. 케아 누리부스가 그 엑셀런터, 아, 저쪽에 고맙습니 그, 와킹 네. 피닉스 꼬맹이들이 이게 앉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재 사지를 그 밑에 딱 붙여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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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생이 많았어, <laughs> 어, 이 사람이. 전, 전 익은 시간도 죽여버린다. 전 <laughs> 익은 <laughs> <윅은> 조코한테 죽나요? <laughs> 근데 어쨌든. <laughs> 음. 그 분명히 감독님이 그랬을 것 같은 거지. 한숨 쉬면서 음. 다잘 나와. 음. 그러니까 왜 불안해 하잖아, 솔직히. 음. 그 배우들의 기본적으로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음. 그 이유의 근원은 불안감이거든요. 음. 안 보일까봐. 어. 그리고 어. 안 연기를 보일까 봐. 이렇게 내가 쭉다 어. 했는데 왜 여기만 나와요? 어. 라고 될거 아니에요? 잊혀질까봐. 내가 이씬못다 먹을까봐. 내가 존재감이 없을까봐 거든요. 음. 아마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릴렌즈 감독의 한마디. 다 나와, 응. 다 들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와킨 피닉스가 와킨 피닉스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억제했다라기보다도 음. 이미 촬영하기 전에 설득이 돼있었겠지 납득을 어. 시켰다라는 네. 게 그치.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와킨 피닉스가 오케이, 네가 원하는 거면은 그 안에서 왜냐 그러면 와킨 피닉스가 그런 막 야수 같은 연기만 할줄 아는 배우가. 그때 지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허를 보면은 네. 음. 거기 보면 느껴져.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이번에 음. 그냥 허를 음. 다시 한번 봤는데. 음. 보면은, 아, 연기 앞에서 엄청 답답했겠다 싶은 거요뭘 네. 하는 게 없잖아. 하지만 본인이 납득이 됐다면은 음. 그 안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럼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아니라 본인을 폭주하게 되면은 음. 그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좀 음. 이따 할수 있게 되죠, 우리는. 네, 네. 자, 이제 예고편은 <laughs> 이 정도. 어.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감독님은 배우에게 세 마디만 했을 것이다. 음. 첫째 마디. 다 나와. 다 보여. 다 들려. 그리고 마지막에. 너내말안 들으면 만여여없 없어. <laughs> 이렇게 된딱이 말하고 배우를 조련했을 것일 감같습니다 네, 너는 여기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두백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대표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니다